지금 사우디 쪽하고 SM하고 해서 뭐 펀드를 좀 조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메타버스하고 NFT 관련해서 펀드를 조성한다는 뭐그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런지 오늘 청양은실 관련해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관련한 주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제가 드래곤플라이는 아침에 급등 종목 중에 하나라서 지금 체크를 했는데 이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위지어 스튜디오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고요. 이거 관심 두지 마세요. 자, 메타버스 관련주로 얘가 또 한때 승승장구해서 쭉 올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다시 내려와요. 실적이 안 따라온다면은 자산 대비 743% 프리미엄 붙었고요. 1조 6천억짜리인데 실적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는 거. 자, 손절가 39,000원 잡고요. 목표가 전고점을 요 부분에서 살짝 뚫는 모습인데 전고점까지만 봐요. 44,000원. 관심 두지 마세요. 방송에서 추천 나왔는데 이런 거 추천하는 이 씹새 그냥 확 용돈 나오려고 그래요. 아침에 추천하는 거 봤어요. 쓰레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새끼야. 자, IM. 자, 차트는 이쁜데 실적이 되게 안 좋겠죠? IM. 자산 대비 7%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566억짜리. 적재 연속 적재인데, 4년 연속 당기순이 적재고, 영업이익이 올해 2021년은 흑자는 나왔어요. 얘는 재무를 좀 봐야 된다는 거. 자, 차트상으로는 이쁘니까 일단은 홀딩 하시고, 손절가는 깊이 좀 잡자고요. 5340원 손절가 잡시고, 목표가는 여기 201선까지 한번, 9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두고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자, 8-1 5일선 갖고 대응 갔다 오시고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어요. 19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재무구조는 그냥 일단 통과하고 보자고요. 자, 맥스트 21선 깼는데 다시 한번 21선 깨고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자, 손절가는 4만원 잡으시고요. 4만원 잡고 이 자리까지는 안올것 같아요. 여기 밑에서 조금만 더 내려왔다가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는 65,000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자, 엔게임. 대선 관련주로 들어가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들어갔죠. 자, 단기적으로는 대응만 하세요. 5일선만 갖고 싸우시고요. 신규 쫓아가지 마세요.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가오미디어 앞에서 많이 올렸죠. 자, 기술적 상승이라고 보시고요. 쫓아가지 마세요. 자, 5일선만 갖고 대응을 하십시오. NC소프트. 이거 기술적 펀드링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내려온다고. 쭉 내려오죠.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내려오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가 갈려면 어떻게 박스를 그리면서 매집이 어느 정도 또 돼야 얘가 다시 올리지 그냥 못 올린다는 거. 게임주들은 또 여름 테마를 좀탈수 있죠. 방학 테마로.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고요. 기술적 반등을 한번 어디까지 201선까지 한번 상승 목표를 한번 두고 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목표가는 한 201선 올라가는데 한 60만원까지 목표가를 두고 한번 싸우시고, 손절가는 41만 7천원. 저 자리는 안올 거라고 저는 봐요. 41만 7천원은 당분간은. 자, 그렇게 NC소프트는 대응하시고 싸우시고, 넷마블 지금 21선 걸쳐 있는데, 자, 넷마블 이 밑으로 살짝 뺐다가 이렇게 얘도 이렇게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5천원, 10만 4, 10만 지금 11만원이죠. 10만 3천원 손절가 10만 3천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요 201선 12만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두고 싸우세요. 팅크웨어. 제가 11선 5일선 갖고 5일 11 5일 11 자, 한번 이렇게 눌렀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1선 갖고 싸워줘고요. 손절가를 요 20을 이탈 안 되면은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 보이니까 21선 잘 보시고 단기적으로 21? 아, 좀 그렇다. 5일선 갖고 싸우세요. 팅크웨어 앞에서 많이 올렸죠?
쫓아가는 주식 하지 마세요. 알았죠? 절대 이 종목 건들지 마세요. 기술적 반등만 노리고 나온다. 5일선. 자, 이덴테 5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5일선만 갖고 싸운다. 에스넷. 지금 상단에서 놀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 실적. 자산 대비 87%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1,282억 시총은 보이고 적자. 부채 비율은 224%, 유보는 748%. 이거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조심하시고요. 단기적인 대응만 하자고요. 신규 금지. 지금 상황에서는 며칠 선 갖고 싸우는 게 좋냐? 10일 선 갖고 싸우세요. 10일 이탈하면 나오세요. 이렇게 부러지면은 더 내려오니까. 자, 10일 선 갖고 싸우시고요. 자, 텔레칩스 20일 선 갖고 싸우세요. 20일. 젠백스 회사 관련 중에서, 젠백스 관련 중에서 그나마 실적이 이 친구가 좀 양호하게 나오죠. 자산 대비 26%죠. 평가하고 1,400억짜리인데, 흑자 계속 내지만 202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346억 나왔네요. 부동산을 정리했는지, 어디 투자를 한게 수익이 났는지 좀 그러네요. 재무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자, 얘는 손절가를 지키고 한번 싸우세요. 얼마? 단기적으로 1,575원을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목표가를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번 2,100원까지 한번 잡고 싸우자고요. 목표가를요. 자, 2,100원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어요. 다날 메타버스 관련주로 앞에서 올렸죠? 이렇게 이것도 올렸고 이것도 올렸는데 관심 두지 마세요. 자, 온라인 결제 관련 회사면서 엔터에서 영화나 이런 쪽에도 투자를 좀 하는 회사인데 한번 볼까요? 재무구조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어있나? 아직까지는 129% 붙어있고요. 7,900억짜리 실적이 작년에는 다른 데서 투자한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극대화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일단은 이 회사 자체로는 아직까지는 고평가라는 거 시총이 8천억 7,900억인가 8천억 정도 되죠. 그런 데서 단 영업이익 160억 마진율은 몇 프로? 약2% 정도 되죠. 자, 마진율이 시총 대비 너무 적다는 거. 자, 21선 갖고 대응해서 나오세요. 21선. 지금 21선을 걸쳐야 되는데 21선 깨지면 나오세요. 21선 갖고 싸운다. 자, 그렇게 알고 신규는 금지. 금지입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하고 종목 체크들을 해드렸고요. 오늘 센터 움직이는 쪽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어요.